창업자의 베이스캠프 빅캠프의 대표 김영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마켓 공동 창업자로 나스닥 상장 후에 엑시트하고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CTO, CMO, CSO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롯데벤처스를 설립하는 멤버로 일했었고 거기서는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멘토로 일했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도 필요하죠.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거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창업을 한다는 건 마치 단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만들어가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아이템이 중요하고 아이템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사업이 성공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죠. 내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얘기한다거나 좀 불합리한 일 고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으면 참다 이제 답답하면 그럼 내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창업의 또는 사업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업을 아이템을 찾아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유니콘이 된 에어비앤비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죠. 이 회사는 200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스키라는 청년이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집 월세를 구했는데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살던 곳에 큰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하네요. 호텔들은 그 시점에 다 만석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아, 내 집을 그러면 렌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나 하면 그냥 에어베드 몇 개를 산 거죠. 에어베드 3개 구해서 이제 방에다 놓고 그냥 이 렌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한 달 월세를 다 벌었다는 거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나왔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창업을 하면 막 거창한 생각 또는 세상을 바꿀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게 가장 잘 알죠.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그 여행지 숙박을 구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사업을 보면 단순히 고객의 니즈에 머무르지 말고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 방을 필요로 하는 호텔을 구하지 못한 많은 고객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호텔 말고 좀 남는 집들도 많을 텐데 그 남는 집들에 이제 거기에 여행 온 사람들이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거창하게 기획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월세방을 먼저 렌트를 해보자. 오면 돈 받고 빌려주고 한 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본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의 아이템을 구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객의 니즈가 뭐냐, 고객이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가 직접 경험으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의 얘기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요즘 트렌드를 보다가 알 수도 있죠. 직접 경험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 간접 경험만으로 실제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직접 경험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니즈를 넘어서서 단순히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욕망하는 것들 그 욕망이 있는 걸 확인하면 아이템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업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한 케이스가 국내 기업 중에 핀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2015년 창업한 회사인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회사죠. 총 47개 금융사와 연계해서 이제 그들의 대출, 카드, 투자, 보험 등 이제 만 개가 넘는 금융상품 중에 이런 대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앱인데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핀다의 창업자인 이혜민 대표가 과거에도 이제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창업했을 때 운영 자금이나 여러 가지 돈이 필요했을 때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돈이 없고 굉장히 절박할 때 금융기관을 찾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줄을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뿐만 아니라 한 기관에 이제 찾아가서 알아볼 때도 사실 몇 시간의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전에 검색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굉장히 이 정보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정보를 조회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중에 그나마 이제 자기한테 좀 맞다고 생각한 그런 대출 상품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서 만나서 얘기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들을 좀 개선해보자. 많은 대출 상품들의 것들을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 조건만 탁 주면 그것들이 최적화돼서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실제로 이자율은 얼마고 무엇이 좋다는 걸 이렇게 추천하는 게 비대면 대출 중개 관리 서비스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자기의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막상 당사자가 돼보면 정말 너무 행복하죠.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수백만 명이 사실은 그 스트레스부터 해소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만 명이 내 대출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 최소한 3시간은 쓰지 않겠어요? 그것만 해도 300만 시간이죠. 그다음에 세 군데 정도를 실제로 찾아가본다 합시다. 왕복하는 시간, 가서 한 기다리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 또 오는 시간 1시간,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이 상담하는 시간까지 하면 실제로 한 4-5시간이 그냥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죠. 100만 명만 해도 500만 시간이잖아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이게 매년 100만 명의 사람에게 약 1,500만에서 2,000만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만으로 따져도 2,000만 시간에 만원씩 따지면 2,000억이잖아요. 2,000억. 한 창업자의 노력으로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 원이 절약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창업 생태계를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이제 창업하신다는 분들 만나보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나요? 프로그램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제가 있던 벤처 1세대 때도 창업한다고 하면 웹페이지부터 만들었어요. 요즘은 앱부터 만들죠. 아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고 쳐요. 멋진 제품, 멋진 서비스를 기획해서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욕망에 가까운 어떤 아이템을 찾아냈어요. 이게 저절로 팔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걸 안 다음에 만들어야 이게 그 실제로 쓸만한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이제 앱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럼 고객들이 안 써요. 왜 안 쓰세요? 그러면 이래서 안 쓴다. 이건 필요 없다.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앱 만든 다음에 고객 서비스 하고 그다음에 앱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죠. 그래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앱은 제일 나중에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면 보통 제품을 막 기획하잖아요. 이렇게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서 또 막 기능도 막 수없이 많은 기능을 집어넣고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걸 딱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이제 그때 영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오나 하면 이런 쓸데없는 왜 만들었으라는 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대부분. 기능의 한 80%는 고객들이 안 써요. 안 써. 그래서 개발비가 10억이 들었다고 하면 8억은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제품 만들기 전에 내가 구상한 이 제품의 기획안이 있잖아요. 기획안 정도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브로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제품 스펙은 이렇고 기능은 이렇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라고 해서 제품 브로셔가 마치 실제로 제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면 반응이 확실하게 나와요. 실제로 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얼마예요?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3만 원이면 좋겠는데 3만 원 되려면 이런 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아, 나 그 기능 안 써요. 안 쓰고 나는 이것만 쓸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을 가지고 만들 걸 설계하면 돼요. 고객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만 만들어서 그것도 디자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설퍼도 기능이 확실하게 구현이 되면 일단은 목업이나 뭐 이렇게 시제품처럼 만들어서 팔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이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만들면 10억의 돈 중에 8억을 날려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8억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업의 위험을 낮춰주는 거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품 만들기 전에 영업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기 전에 영업하고 영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먼저 해보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은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입니다.